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또 아침부터 우리를 웃게 해줄 어질어질 혼미한 쓴이들 데리고 왔는데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랑 남친, 저희 둘다 원래는 비혼이었지만, 저는 이제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요, 남친이 결혼을 안 하겠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세요. 뭐 어쩌라고. 깔깔깔깔깔. 원지, 결혼 문제로 그동안 전 여친들과 이별을 해온 남친. 남친은 40대 중반이고,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사실 저희 둘다 나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이게 인정 안 되겠으면 우린 그냥 시작도 안 해야 되겠지. 이런 말을 하길래, 괜찮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넘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비혼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둘다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런 건지, 사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정말 좋더라고요. 다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올라오는 그 뭐야 비혼한 거 후회하는 글들 있죠. 그런 글들이랑 또 부부가 사이좋게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또 결혼하면서 아이 낳고 육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랑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겪으면서 저도 뭔가 좀 바뀌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맨날 연애만 하고 살다간 나중에 나 혼자가 돼서 왜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 아니 불안함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비혼주의였는데 이랬던 제 생각이 지금의 남친을 만나면서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지나갔던 제 과거 연애사를 싹 훑어보면 그래요. 좀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최소 3년을 만났거든요. 제가요, 뭔가에 몰두하고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지금의 남친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여자 한번 만나면 오래 사귀었고, 또 이런 부분도 잘 맞는다 싶었는데, 딱 하나 다른 게전 여친들과 헤어진 그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전 여친들 나이가 차면서 슬슬 결혼할 때가 되고, 혹은 그걸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꺼내는데 결혼하자고. 그럼 남친은 생각이 아예 없고 서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당연히 싸우고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진 거예요. 뭐저 이전에 총 5명인가? 뭐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이유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래 사귀다가 결혼하자니까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부터 대놓고 결혼할 마음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뭐한번 사귀면 한 4, 5년씩 만났나 봅니다. 그럼 뭐야? 우리도 그냥 대충 그 정도인 걸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내 나이 마흔도 훌쩍 넘어버리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원했던 비혼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사귄 지한 6개월인가 됐을 때 감추고 있던, 즉 변해왔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오빠. 오빠 전 여친들처럼 이렇게 만나기만 하다 헤어지면 나는 나이만 먹었을 뿐이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오빠는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다지만 나는 아니야. 전부터 생각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 아니 바뀌었어. 그러니 아직도 우리 관계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줘. 더 정들기 전에 우리 헤어지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람도 만나봤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늘정 때문에 못 헤어지고 질질 끌던 그런 제 모습을 제가 잘 알아서 이때는 정말 마음 굳게 먹고 이야기를 해본 거였거든요. 돌직구를 날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친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대뜸 우리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그걸 누가 알겠냐? 안 그래?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요. 이럽니다. 너무 황당한 답변에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지금 뭔 소리야? 뭔데? 설마 나랑 도박이라도 해보자 이거야? 나 그런 거 자신 없어. 할 거면 오빠 혼자 해. 이러면서 그냥 이대로 헤어지자는 마음을 표현해봤는데요. 남친은 계속 그런 걸로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저를 붙잡았고, 결국 헤어지는 건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아니, 평소에는 남자가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이런 말 많이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나와요.
들어보면 결혼 못하겠다는 이유도 참 가지가지로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전부 다 핑계고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싫은 거죠. 다 티가 나요. 그 마음 뭔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저도 답답하죠. 답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 와가지고 이런 글이나 쓰고 앉아 있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은 어우, 책임감이 없는 남자야. 당장 헤어져. 이러는데요.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요, 이 남자를 아직도 너무 많이 좋아한다는 거죠. 정 떨어질 일이라도 좀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평소 되게 잘해줍니다. 뭐, 밖에서 데이트를 자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 집에서 놀고, 뭐, 피곤하다면 잠도 많이 자고 하지만, 우리 집에 맨날 와가지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 다 해줘요. 또술 좋아하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요. 맨날 저하고만 있거든요. 밥줘 소리도 안 하고요. 자기가 해줘요. 연애한다고 일도 맨날 대충대충 하고 살만 제가 지금 푹푹 쪘는데 그래서 지금 가을을 타는 건지 인생이 너무 암울합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우리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그걸 누가 알겠냐? 안 그래?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이고, 나이를 30 후반씩이나 쳐먹고 이걸 믿고 앉았네. 끌끌끌. 이러니까 아줌마가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가는 거라고요. 대댓글. 그렇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는 건 20대 커플들. 진짜 많이 봐줘도 30 초반까지지. 지금 나이에 이딴 소리 하는 건 그냥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건데. 아이고, 있으니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끌끌. 2번.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 그 남자는 쓴이랑 절대 결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놔줘야 헤어지겠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싫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쓴이야말로 핑계가 오지는데요. 3번. 꼭 보면 그래. 비혼도 아닌 것들이 맨날 주둥이로만 비혼, 비혼, 비혼. 그러다 나이 처먹고 일할지를 하더라니까? 4번. 남자가 속인 것도 아닌데 왜 남자 탓을 해요? 그리고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헤어지지. 왜 이래 구차하게? 쓴이는 헤어지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결혼하자고 밀어붙인 거죠. 그걸 반어법 형태로 한 겁니다. 강하게. 그죠? 5번. 네 동생도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여기서 책임이 왜 나와? 뭔 책임질 짓을 했는데?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요.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 동안 연애 중이고, 제 나이는 27, 남친은 29살이에요. 나름 오래 만난 만큼 당연히 결혼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돈이 뭐라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제가 모은 게총 4천이고, 부모님 지원은 아예 한 푼도 없습니다. 집이 가난해요. 그리고 남친은 1억 정도 모았고요. 부모님 지원까지 다 합치면 최소가 3억, 최대 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친이 저한테 3억이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 정도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액수도 액수지만, 그걸 떠나서, 저 진짜 이때 남친요, 아예 다른 사람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지난 3년 동안 돈 얘기로 문제 삼은 적이 단한 번도 없던 사람인데, 결혼 문제에서는 너무 냉정하고 돈 얘기를 계속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27살 이 나이에 빚 같은 거 하나 없이 돈 4천 모은 거면 정말 잘 모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만큼 모은 애단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고 따지며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럼 나도 뭐 6천 가지고 올게. 그럼 되겠네 뭐. 아니, 안 그래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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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맞는 건가 싶었는데, 이젠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막 배신감도 생기고, 아니, 애초에 나를 정말 사랑하긴 했던 걸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저를 속인 걸까요? 비록 우리가 어린 나이에 만났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만났던 거고, 그건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까지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그 속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커먼 본심을 숨기다 이제야 꺼내는 건지, 아니면 티가 났는데도, 혹시 멍청해가지고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쓰니 너 지금 진심이야?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4천으로 3억 5천한테 한번 비비 보겠다 이거냐고. 2번.
그 나이에 4천 모은 게 그리 대단하고 뿌듯하면 3억 모을 때까지 존버해가지고 그때 결혼하면 더 대단할 거예요. 3번. 아니 근데 너 아직 나이가 어리고 네 남친도 그래.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 3억이 탐나는 거야 지금? 3번. 아니, 평등하게 반반 결혼하자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뭔데? 선택적 평등이야? 4번. 아, 제발 양심 좀 챙겨요. 4년제 나와서 나이 27에 4천 모았으면, 그래, 솔직히 너 되게 잘 모은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거는 1억을 모은 네 남친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거기다 부모님 지원까지 너는 없고 남친만 있다며. 이게 맞아? 도대체 이게 쓴이랑 몇배 차이 나는 거야? 9배가 넘네. 지금 이게 어?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남친 말처럼 남친도 6천만 원 해가지고 둘이 합쳐 1억으로 시작하면 되겠구만. 그것도 왜안 된대? 너야말로 네 남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아요? 물어보고 싶다. 5번. 나이 27에 4천이면 잘 모은 게 맞죠. 근데 남친 입장에서 본인은 최소 3억 이상인데 여친은 가져오는 게 4천이 전부다? 이리 되면 당연히 자기 돈이 아까운 거지. 근데 치사하게 보여도 이건 나도 그렇고 아니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3억 이상 가져오는데 상대방이 4천 가져온다고? 나도 이거 안할것 같은데. 6번. 반대로 네가 3억이고 남친이 4천이면 넌할것 같냐? 왜 이렇게 역지사지가 안 돼? 사랑은 개뿔. 하여튼 그지 같은 것들이 꼭 불리할 때만 사랑 타령 오지게 한다니까. 7번. 쓴이는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친은 아닌 거잖아요. 서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꼭 사랑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운하면 정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내 댓글. 있는 사람이 더 낸다고? 아니 지금 이게 세금이야 뭐야? 뭐 결혼 의료 보험금이냐? 아까 댓글에 전국을 찌르는 게 나왔죠. 남친이 돈 타령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맞냐? 그런 타령하면서 남친이 6천 가지고 온다 할 때는 왜 반대를 하냐? 너야말로 사랑하는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같은 말을 아까 했죠. 참 이상해. 이상해. 이게 뭐 돈을 떠나서 있는 사람 좀더 가져오고 없는 사람 덜 가져오고 둘이 좋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건데 이거를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그지 같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인정하고 미안하다.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된다. 대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자기한테 잘해줄게. 좀 비굴해 보이는 걸까, 이게요? 이건 솔직한 건데. 사랑하면 이 정도 얘기는 할수 있어야지. 사랑한다면서 거지 같은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 과연 그게 사랑이 맞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눌러주세요.